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하된 코로나19 백신이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 가운데 오산시가 지난 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국내 첫 접종자가 됐는데요. 백신 접종부터 이상 반응 모니터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 과정을 OSTV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둔 오산시 보건소. 전날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산시의 첫 접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1,600여 명.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방문이나 보건소 내 접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보건소는 방문 접종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9시 보건소에 도착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의료진의 예진을 마치고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살피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쉼터에서 휴식도 취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하는 긴장감과 일상 복귀로의 희망이 교차한 가운데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마친 오산시의 첫 접종자들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또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안심이 됐고 그다음에 맞고 나서도 별 이상 느끼지 않았고요. 더욱더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업종으로서 더 특히 더.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았고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나 자신도 보호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오산시는 4월 말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출범한 오산시는 오산 스포츠센터를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관리부터 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은 오는 5월경에는 일반 시민들 대상도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산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대응 추진단도 만들고 또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산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 오산시는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